대한공격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격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아까 말한 유착횟수 또.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겨. 욕구? 그러니까 사고 싶은 욕구? 네,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살고. 네, 그거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지 않고. 첫째는 권리 분석에 그대. 아. 그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요걸 보고 있으면 처음 보이는 게 권리 분석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은 다 권리 분석이 할 게 없더라고요. 거의 다 안전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권리 분석이 나쁜 거는 일정 기준 수준의 미달이다. 나쁜 거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통과됐다는 것은 내가 물어줄 게 없든가, 아니면은 물어줄 게 있긴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서도 괜찮든가. 그거를 일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금방이죠. 그거.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유찰이겠네. 아, 안전한 게 좋은 물건. 그렇지. 아, 그래요? 무조건 권리 분석이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1등은 시세조사 단계와 수익률 분석 단계를 거쳐서 그 똑같이 아무리 잘해도 낙찰가를 한 2만원이라도 덜 쓰면 떨어지게 돼 있어. 결국은 배팅할 수 있는 배짱력이 필요한데, 이 배짱이라는 것도 어디서 생기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요만큼 쓰면 요만큼 벌어라는 확신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배짱이라는 게. 사실, 지난 목요일 날, 남부지방법원에서 빌라 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세 나름대로 시세를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수익을 예상하고 그걸 썼거든요. 나중에 내는 데 쓸게요. 근데 결국 1천만 원 예상한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2천만 원 제가 너무 무리한 생각을 했는지. 얼마 정도 투자될 것 같았어요? 2천만 원이? 물건 가격이 아니면 제 실투자금. 그러니까 이제 그 실투자금에. 투자금은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 투자해서 2천 벌 생각한 거네. 근데 그게 지하라서 이제 매매가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매매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서 3천 투자해서 2천을 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매매가 쉽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은 3천 투자해서 1천만 원 벌고 떨어지겠다는 것 생각을 한 사람이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세 조사를 잘했니, 시세를 잘못 판단했니,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3천 투자하면서 1천만 원 벌면 얼마 수익률이에요? 30% 수익률이네. 그제? 거의 사채, 명동 사채 수준이네. 그죠? 그잖아. 명동사채는 요즘에 29. 몇 프로인가 돼. 사남원이니 이런 게 법률 사채 수준이. 그러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 수익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사채는 그 자체가 전체 수익률이지만 요거는 그 사이에 월세도 좀 돌리다가 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채는 3년 후에 돌려받아도 원금만 돌려받지만 부동산은 3년 후에 내가 잘만 사놓으면 100이라도 200이라도 오를 수가 있어. 또 좀 그잖아요. 새끼를 계속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포츠카를 타면 보드는 나고 속도는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카로 이렇게 그 어떤 속도를 낼 만한 도로가 없어. 그 다음에 방지턱 너무 바닥 다 긁어버려. 알죠? 너무 낮아. 그쵸?
대신에 뽀대는 나고 여자 꼬시긴 좋아. 그죠? 근데 이제 차가, 차고가 조금 있으면 세단은 속도는 좀 느려. 뭐 이런 어떤 장단점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르고.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핸드폰 만들고 애플에서도 만들면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내년인가 아이폰 7은 4인치 나온다면서요. 다시 줄어들잖아. 지금 4.7인치, 5.몇인치에서 옛날처럼 주는 거죠. 오히려 주는 거 나오면 나도 살 것 같아요. 이제 크다면이 좋았다가 다시 또 바뀌더라고, 내 마음이. 그러면 이 전 세계 몇 억을 상대로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는 입장이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아, 요건 요거대로 싫고 장단점이 있고 저건 저대로 있는 거죠. 차도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 빌라, 지하 빌라를, 응차를 시도를 했을 때, 그죠? 영훈 씨가 바라보는 관념은 이거는 지하 빌라이다라는 단어 하나만 봤지만, 어떤 사람은 지하 빌라고 내가 살기로 하고, 여기 일시적으로 몇 개월 거주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뭐, 다양한 이 물건을 하나의 관점에서만 봤잖아. 아까 스포츠카라는 관점만 봤지만, 내가 딱, 아, 스포츠카 모양도 나고 꼬시기는 좋은데, 아, 도로 방지턱 있을 때마다 턱턱 걸리면, 아우, 스트레스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고급차들, 이런, 스포츠카는 기름 엔진 오일이 말라요. 우리는 보통 엔진 오일 넣으면 15,000km에 한 번씩 갈거든, 나도. 근데 이런 그 고급 스포츠카들은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엔진에서 엔진 오일을 말려버려. 그러니까 보충제를 들고 다녀, 기술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 불편해. 아이씨,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폼은 나는데 이게 싫어. 왜냐면 내가 또 나의 성향이 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딱 보면은 다 좋아 보이는데 각자의 마음속에 동기와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호가 생기고 취향이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그럼 지하 빌라를 내가 이걸 사서 이문을 남기는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할 때 나는 그냥 단지 지하 빌라고 안 팔릴 것 같아서라는 굉장히 단조로운 동기로 내가 야 난 3천 투자해서 2천 벌어야 돼. 아유, 70몇 프로 벌어야지. 응? 그잖아. 70% 되죠. 368이니까. 나는 60-70%는 벌어야지 만족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서 60%짜리 수익률은 없어. 저는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전체 금액은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남의 돈 끌어왔지 내 돈 끌어온 게 아닌데. 남의 돈에 대해서 이자만 주면 됐었지. 그거가 어떻게 예를 들면 1억 주고 사고 8천을 꼈다고 서도 내가 1억 주고 샀으니까 1억을 가지고 투자한 거다라고 생각한 건 자기만의 망상인 거지. 어차피 생각은 자유잖아. 생각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 의해서 낙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별 희한한 기술로 상대를 죽이려고 기술 연마해도 생전 죽이지도 못하면 그건 기술도 아니야. 맞죠? 똑같은 거. 이 현실은 되게 냉청해. 냉정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3천을 투자해서 2천을 먹으려면 이것만 딱 숫자를 딱 보라고. 그럼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합리적이고 겸손해 보이고 막 그지? 막 풍미 같고 뭐 근데 지금 이 정도를 대부분 원해. 근데 주식에 가서는 왜 원전 구하면 되게 잘했다고 자기는 생각할까? 하루에 50 벌었네, 100 벌었네 해서 중독돼서 빠지지만 실제로 자기 투자 수익률 1년을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에 반 까먹고 자기는 다 그런 어떤 외계 환경 속에 있잖아 지금. 그죠? 전에도 말했지만 경매라는 어떤 즉 부동산이라는 재화 이외에 사자마자 떨어지지 오르거나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어? 없다, 없어. 오리나 닭 같은 경우나 돼지는 새끼라도 낳아. 그죠? 얘가 늙어가더라도 얘를 또 낳아서 번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뭐 어떤 재화가 번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죠? 공산품들 다 사자마자 떨어져. 그죠? 농산물도 사자마자 떨어져. 보관하기도 힘들어. 그죠? 유통하는 모든 것들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어서면 영이 돼버려, 순식간에. 그렇잖아. 지금 커피도 그러잖아. 성훈 씨라는 이 커피도. 이거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떨어져 버려. 우리가 이마트를 가도 저녁이 몇 시 넘으면 초밥이 반값 돼.
떡도 막 옛날엔 하루 낮에는 하나요 한 팩에 3,000원씩 하던 게 저녁 시간대 되면 세 팩에 6,000원 가져가라 그래. 이 시간에 의해서 모든 거는 소멸되고 떨어지는데 이 부동산만은 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을 딱 가지면 아 이거는 소중한 재화인데 이 소중한 재화를 가지고 여기에다 또 폭리까지 취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래 안 그래? 특이한 게요. 이차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6장 입찰표를 제출하시더라고요. 6장. 근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게 6장 중에서 제 것까지 포함해서 4개를 그분이 낙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 명의더라고요. 아주머니이신데 근데 가격을 다 높이기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낙찰 4개를 하신 거 보고 낙찰가 선정 때문에 대부분 막 1년 내내 헛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시세조사가 약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시골에 농사꾼이 있어요. 아니면 도시 사람이 있다 칠까? 성훈 씨는 생전에 쌀 나무에서 생긴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근데 시골을 여행을 딱 가는데 어떤 농부가 뭐 소를 앞에 세우고 어떤 철 농기구 같은 거를 땅에다가 꽂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땅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속으로 볼 때 생각을 하기를 저 인간은 오죽 할 일이 없으면은 놀 게 없으니까 우리는 PC 가지고 게임하는데 저 사람은 소 가지고 논다. 소 가지고 땅을 왔다 갔다 뭐 별것도 없잖아. 왜 땅을 파고 저러고 돌아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땅에다가 뭘 뿌리는데 저걸 뭐 하는 거지, 저 아저씨는? 뭐 되지도 않을 짓을 골라 한다. 또는 우리가 사막을 가는데 어떤 사막에서 막 쎘던 거를 했더니 땅속은 뭘 파. 아, 무슨 사막에 모래 파봤자 모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 뭔 짓이지? 돈 들여서?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석유가 난단 말이야. 그러잖아. 모르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저게 뭔 짓이냐. 근데 아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아줌마가 잘했다라고 볼 수는 모르겠어. 내가 아직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지만 대부분 보면 시세 조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짧게 보면은 이 용도에 대해서 국한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가보다 높게 썼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 눈탱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 사죠. 그렇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걸 내가 놓쳤나를 생각해야지. 대부분은. 그죠? 저 인간들이 저 돈을 들여서 저인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땅에 그 모래를 팔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뻘짓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시골에서 여자들은 야 한글만 읽으면 되지 대학을 왜 가냐라는 놈이 있고 야 무조건 사람은 배워야 돼 유학가 라는 놈이 있다. 완전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보는 사람이 있고 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뻘짓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원래. 그냥 저 짓을 할까? 그래서 한번 보는 거지. 아 봤더니 저놈은 진짜 멍청해서 그 짓을 하는구나라는 결론은 나중에 나온. 그죠? 바로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가 못 보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딱 보니까 나는 이미 그 무엇인가 뻘짓하는 어떤 원인들까지 싹 살펴볼 만한 능력이 돼. 그죠? 네네. 딱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거 쫙 분석해보니까 아 저 사람 잘못했네 라고 결론을 낼 정도의 실력이 있겠네. 그 실력을 쌓는 게 실무의 능력을 쌓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3,0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을 버는 것은 폭리금 맞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수강생들이나 PT들이나 나부터도 그러면은 그게 폭리라고 말할 정도로 낮게 수익을 보셨습니까? 라고 궁금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말한 거는
한 푼도 안 투자되고 몇 억도 네. 버는 것도 있고 네. 많아요. 어 그러면은 왜 그런 사람 입장에서 그러십니까? 그거는 경매 공부의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폭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마인드에 어긋나죠. 예를 들면은 42km를 뛸 능력이 있는 놈이 42km 뛰자라고 하면 만용도 아니고 자만심도 아니지만 한 1km 뛰면 헥헥거리는 체력 가지고 저질 체력 가지고 있는 게 뻔한데 즉 실력이 없어. 얘는 마라톤 연습도 해본 적도 없고 몸도 이렇게 비대해. 그래서 진짜 한 500m도 못 뛰는 놈이 42km 그까짓 거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뭐 분수도 모르는 놈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경매를 처음 경험하는 입장과 경매를 해도 해도 어느 정도 성과 즉 경지 오르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아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짚어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실력이 좀 되는 사람이 어 돼. 그러면 어 그 정도 볼 수 있어. 근데 그 건에 있어서만은 3천에 2천을 버는 것보다 3천에 1천 버는 게 그 물건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여건이었을 거야. 왜냐면 그 사람 나보다 마인드가 세고 나보다 이득을 적게 먹어도 되는 놈이 들어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부합한 욕구를 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력에 부합한 욕심을 내야 돼.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해야지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경매 실력이 없는데 많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항상 그래. 항상. 자기 생각대로 되면 왜 진직이 부자 안 됐어? 그렇잖아. 어? 진직이 부자 되면 되지. 공부도 조금 하고 돈 벌면 되지. 근데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죠? 미국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언어 소통하지 왜 그래. 자, 뭔지 알겠죠? 아까 앞서 말했던 부자 마인드라는 거의 의미. 자,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벌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벌 곳이어도 내가 적정 수준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 못 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적혀진 거를 한 진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 아시겠죠? 네. 최단기간에 최단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놔. 일정 기준에 관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준이란 건 뭐냐? 되게 간단한 권리분석 통과, 1차 서류 심사 통과, 2차는 이제 유찰이라는 걸 통해서 일견했을 때 시세 차익이 좀 커 보이는 것들을 먼저 고르죠. 그게 1순위 아니까? 본인 회사에 한 명만 골라. 근데 10명이 지원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줄일까? 10명을 다 볼 거야? 다 볼 수도 있겠지. 그지만 10명 다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네. 서비스 직업이니까 더럽게 못생겼어. 그리고 나이가 50이야.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안 뽑지. 그잖아. 커피를 파는데 분명히 남자보다 여자 뽑으려고 할 거야. 근데 남자인데 남자긴 한데 꽃미남이면 생각해 볼 수 있어. 20대면. 근데 얘가 35이래. 그래서 커피숍에서 일하겠대. 그러면 안 뽑지. 나 같아도 안 뽑아. 근데 이뻐. 여자인데 이뻐. 근데 이쁜데 똑같이 이쁜데 30초반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얘가 40초반인 거야. 40초반인 여자를 여기다 앉혀놔가지고는 커피 장사 그만하는 거지.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목적에 맞는 어떤 선별을 하죠. 그러니까 나이로 잘라버릴 수 있겠네. 그죠? 남녀 성별로 자를 수 있겠네. 그 다음 외모의 밑으로도 자를 수 있겠네. 바로 그 차이인 거지. 전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딱 이렇게 스피드옵션을 검색을 했을 때 뭘로 고르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뭘까? 아까 몇 가지를 짚어줬어요. 보이지 않는 걸로 고르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기준. 아까 토마토 얘기했잖아. 내가 토마토를 이렇게 잡고 수박을 잡을 때 내가 그 잡는 순간 내가 이 고르는 시점에서 하는 것을 내가 만져봤고 눈으로 봤어. 그럼 내가 검색하면서 고를 때는 내가 무엇을 했죠? 그걸 생각을 해라.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권리 분석과 물건의 시세 차익을 일견해서 나오는 거를 먼저 골라야 돼. 근데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어때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내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좀 알 수 있으면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 해서 고르는 거. 그것도 좋아요. 법원경매 실제 투자 전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지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경매의 시작인 우량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협 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 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에 고르는 우선 아까 1차 서류 심사잖아 지금. 지금 그건 2차나 3차 서류 그 심사나 뭐 면접 심사고 1차로 이렇게 바로 골라서 담아야 돼 지금 바로. 물건 종류로. 종류로도 고를 수 있죠. 자기의 투자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종류로 담을 수 있겠네. 첫째. 그 다음에 또. 지역. 그렇지. 나는 아무리 잡식성이야.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죠? 아, 나 잡식성이긴 한데, 투자하려고 내가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려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려고 딱 고르는데, 내가 아무리 전국에 돈 나오는 건 다 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좋고, 시세 차익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이거를 태백 사는 거는 안 고를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뭐 해도 시골에 땅은 안 살 것 같은 거야. 지금 호경기 아니죠.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돈 되는 거면 다 봐야지라는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뭐 시골에 이름 없는 내 동네도 모르는 곳에 땅을 살고 싶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땅을 사도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입장인데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것이 그냥 이름도 처음 듣는 어떤 그런데 땅이 아무리 시세 차익이 난다고 한들 그걸 굳이 장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없다. 이게. 즉 지역적인 요소도 작용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종목.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만에 하나 놓치고 싶은 물건, 놓칠 수 있는 물건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뒤지더라도 아 요거는 안 하고 싶다는 그게 있지 없어? 그런 형태에 의해서 1차 심사에서 착착착 골라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해서 배제됐던 종목을 기억해놔야죠. 그래서 1차 심사에서 아무리 봐도 인재가 없어. 그럼 버려놓은 서류에서 한번 또 뒤적거려 보는 거지. 맞잖아. 면접을 볼 때. 조금 간단한 서류 심사로 얘가 뭐 대학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학벌이 어느 정도 가방끈이 어느 수준이냐 전공이 뭐냐 가지고 골랐는데 그놈 중에서 정말 면접 보니까 별로 없어. 그럼 혹시 내가 놓친 놈이 있나 하고 뒤적거리잖아. 그 놓친 놈이 있나라고 하려면 그 놓쳤던 그 이력서들을 분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놨거나 어디에 잃어버리면은 못 찾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선에서 얘를 골라고 잘랐다는 것은 그 이 선을 기억해 놔야지. 근데 대부분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컨설팅 한 놈들도 보면은 한번 떨어지면 또 뒤져. 세기분으로 웃기지 않아? 아니 있는 거를 골랐으면 그 안에서 쇼부를 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기준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 옛날에도 직원들 데리고 있어 보면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공부 못했지? 공부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분류 색인 작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죠? 오늘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우량물건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량물건을 고르려면은 우량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고르지. 그잖아. 우리가 미인 대회를 열었어. 또는 음악, 노래 잘하는 대회, 슈퍼스타 K를 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를 여는 이유가 노래 잘한 놈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래 잘한 놈을 뽑으려면은 뭔가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형태 하는 놈을 골라야 된다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죠? 무대 매너도 좋아야 되고 표정도 좋아야 되고 인성도 살짝 보고 인성 점수 5점. 그래서 합숙도 시키잖아. 네, 나중에 슈퍼스타 K 할 때. 그 다음에 미션 줘가지고 뭐 이 A와 B팀을 섞어서 어떤 노래를 줬다가 또 자르잖아. 그런 식으로 하듯이 어떤 그러면서도 필수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부합해야 슈퍼스타 K에 뽑히고. 그죠? 미인 대회도 똑같아.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뽑을 때도 제 아무리 뭐 저는요 외교 사절이 되고 싶어요 어쩌고저쩌고 말을 떠들어 봤자, 물론 이제 뒤로 돈 쓴 놈도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선미는 이뻐야 된다. 근데 이쁘긴 이쁜데 싸구려 술집 나간 애처럼 이쁜 애가 있고, 그죠? 연예인 중에서는 탤런트들은 되게 고상하게 이쁜데 가수들은 보면 약간 쌍티나면서 이쁜 애들이 있어. 그죠? 그런 어떤 격의 차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량물건의 조건이 뭐냐는 이 조건을 알아야 되겠지. 그게 조건은 이제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여기 써져 있잖아. 시세 차익이 커야 된다. 아, 네. 네. 저거는 내가 수많은 공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우량물건의 조건이 뭐냐. 네. 시세 차익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익과 이제 당연히 이제 돈이 되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그 높다라는 기준에 또 혼동하면 안 돼. 내 실력이 낮거나 투자 금액이 낮으면 10만원도 큰 거지.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만원 벌어, 15만원. 어떨까? 내가 옛날에 그 부산에 샀다가 팔았던 초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사자마자 2200인가 샀다가 대출이 1700인가 1800인데 1000에 얼마에 살렸어? 아, 살아. 오히려 7800이 나한테 들어왔지. 그러니까 근데 그 놈이 누구냐면 집주인이야. 이사 안 가고 새 살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은 날려도 1000만원 어디서 구해서 주더라고 또. 그러니까 나는 그게 30몇 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재건축까지 노리고 그냥 묻어야 되겠다라고 샀던 거예요. 그렇지만 팔아치워버렸어. 오래 가져도 뭐 재건축 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1원도 없죠.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준 걸로 월세 뭐 그 이자 있죠. 한 1700, 1800 이자 줘봤자 5%라고 하면 5, 1은 5, 8, 40, 90 아니에요. 한 달에 8만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돈이 20만원인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8만원 주고 10만원 남죠. 12만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안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도배장판을 해줬냐? 안 해줬어. 전화도 안 와. 실제로 전 월세 살려보면 한번 그 도배장판 지저분할 때 한번 해보면 잘 안 해줘. 매번 해주고 이런 거는 잘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간 돈이 뭐 있냐 그러면은 돈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돈은 돈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공돈으로 십몇만 원씩 벌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노후연금인가 노인연금 탈라고 뭐 보험도 넣고 막 그러잖아. 종신보험 같은 거.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몇 개 사는 게 훌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한 푼도 안 들어가.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폭리네. 시세 차익도 나중에 팔 때 1500인가 더 벌었어. 5000인가 팔았으니까 5000 얼마에 팔고 세금 주고도 2000 벌었구나. 내가 2000 얼마에 샀고 총 2400인가 500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00에 팔았으니 뭐 얼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것들이 지금도 많아. 많아. 지금 없다고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 그 최근에 방송을 보면 PT들 막 하는 거 봤죠?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어. 방송에서 내가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잖아. 그걸 얘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또 너무 또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또 뭐 나도 그런 거요 이러지만 항상 그래 나도 그런 거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일종의 경제적인 어떤 사주팔자랑도 연관이 돼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물론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컨설팅하는 애들 물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고 모래 파도 저염료 석유 구경도 못 하겠던데요. 한 얼마 파셨어요? 한 5m 파봤는데 5m 파서 석유가 나오고 한 5km 막 이상 지하까지 뚫어버려야지 1km 이상씩. 즉 그 정도의 발굴 능력, 시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경매 실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익이 커야 된다는 거하고 차익이 크려면 당연히 요즘처럼 뭐 경쟁률이 높아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떠드는 놈들 많잖아.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쉬운 평이한 물건에는 많이 들러붙어요. 왜? 실력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파리떼가 붙듯이 붙어. 그런 거니까 경쟁률 기본적으로 낮은 성향의 물건이 많이 건질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아까 말한 태백 물건을 골라놓고 아무도 안 들어오던데요? 그건 또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잘생기면 탤런트 하냐? 아니다. 탤런트 잘생기면 100% 탤런트 합니까? 아니죠.